안녕하십니까? 전치모 스터디그룹 대표 강사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여하고 있는 전기기능사 실습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실습해볼 회로는요, 짜잔! 전동기 제어 회로입니다. 예.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이 회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원이 투입됐을 때 GL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가 돼서 모터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GL 램프에 불이 꺼지고 RL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PB2번 버튼을 누르면 MC가 소자되면서 모터가 멈추고 GL 램프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RL 램프에 불이 꺼지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 모터가 동작하고 있을 때 EOCR이 동작을 하게 되면 우선 B접점은 A접점으로 떨어져서 MC가 소자가 돼서 모터가 멈추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회로는 처음에 부저가 울고 일정 시간 후에 요 플리커 타이머로 인해서 부저가 꺼지고 그 다음에 옐로우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또 부저가 울리고 옐로우 램프에 불이 꺼지고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 후에 부저가 꺼지고 옐로우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저가 울고 끊기고 옐로우 램프 불 들어오고 불 꺼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때 PB3번을 누르면 릴레이가 여자 되면서 릴레이 B접점에 의해서 부저는 동작을 멈추고 이 옐로우 램프만 깜빡이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리고 EOCR을 복귀하면 처음과 같은 회로로 돌아오는 그런 전동기 회로인데요. 오늘 이 회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로를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접점에 보이시나요? 빨간색 접점에 번호 써놓는 거 아시죠? 제가 이 회로랑 접점에 번호 써놓은 이 회로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오셔서 다운 받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구성 순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선 1번 요 위에 있는 것들 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부터 하고요. 2번은 여기 공통 부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운데 부분을 할 겁니다. 아, 제일 첫 번째는 이 주회로를 해야 되겠죠? 네. 주회로는 이 2번 선은 하지 않고요. 네, 1번하고 3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구들을 한번 꽂아 볼게요. 퓨즈 꽂고요. 퓨즈 꽂고 그다음에 릴레이 꽂고 그리고 타이머 꽂고 EOCR 꽂고 네, 파워 릴레이 꽂았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키면 이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 빨간색 램프와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램프가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가 동작을 할때이 빨간 램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모터가 멈췄을 때이 녹색 램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멈추는 버튼은 이 녹색 버튼이 되겠습니다. EOCR이 동작을 했었을 때 부저가 울고 그 다음에 설정 시간 후에 부저가 꺼지고 이제 노란색 램프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정 시간 후에 또 노란색 램프가 불이 꺼지고 부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저랑 이 노란색 램프가 번갈아가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란색 램프를 누르면 부전은 정지하고 얘만 깜빡거리는 거죠. 네. 그러면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좀 끄고요. 네. 좀잘 보이기 위해서 불을 다 끄겠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키면 이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네,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 빨간색 램프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빨간색 버튼에 불이 들어왔죠. 이때 이 녹색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고 다시 이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이제 이 모터가 동작을 하고 있는 도중에 EOCR이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면 이제 부조가 울고 얘가 깜빡거리는 거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부조가 꺼졌죠. 부조가 꺼지고 얘만 깜빡거릴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깜빡거리는 거. 네. 그리고 EOCR을 복귀시키면 완전 복귀가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네. 다시 녹색의 불이 들어왔죠. 이 회로를 구성한 도면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기능사 실습 재료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아니면은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주소를 링크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주소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치모 스터디그룹 대표 강사 임규명이었습니다. 안녕.